되는데 성격 모양하다가 수동이란 개념과 능동이란 개념 뭔지 알아야 되는데 네 다시 능동이 뭐죠? 능동 능동이 뭐지? 능동이란 말을 여러 가지 책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하거든요. 난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제일 좋은 게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능동이에요. 수동은 뭐야? 동사와 목적의 관계였어. 나 이 표현이 제일 간략하고 제일 정확하다고 봐. 뭐냐면, 너희가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냐면, I teach you.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거잖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니? 내가 결정한 거지. 능동적으로 내가 결정한 거야. 너희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는 너희들이 지금 어떤 내용을 배울지 잘 모르는 거 배움을 당하고 있는 중이잖아. 수동 쪽이지, 약간. 그죠? 수동의 영역이거든. 그래서 수동태는 뭐냐면 그러면 능동태는 그렇다고 수동태는 뭐냐면 그러면 수동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가 수동태야. 수동의 모양이란 뜻이야. 수동태는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 비동사 플러스 PP가 돼야 돼. 그 비동사에다 뭘 맞춰줘? 시제와 인칭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you를 앞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teach란 동사와의 나와의 관계는 능동관계가 아니라 수동관계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 어떻게 표시해 주는 거야? you are teach도 나왔습니다. teach도 나왔습니다. 네. teach가 또 나왔어. taught. by me. 물론 by는 안 써서 그런 거. 알지? 어떤 거냐면, I teach는 뭐야? 내가 널 가르친 거지. you are taught는 뭐죠? 가르쳐줬어. 근데 가르침 단어 맞아. 가르침 단어는 맞는데, 사실 우리 관계에 잘 생각해봐. 나는 가르치는 거잖아. 너희는 뭐 하고 있지? 배우다. 가르치다, 배우다. 맞아. 어떤 차이인지 알니? 우연히 볼까? 텔이 뭐죠? 말하다. M 톨드는 뭘까? 언급대로 되게 말했다. 어. 말을 듣다. 말을 듣다? 듣다죠. 알지? 말하다, 듣다죠. 그래서 두 가지 가능해. 말하지다란 편이 가능하고 듣다란 편이 가능해요. 뭐가 더 편해? 이게 더 편하죠. 알지? 한 단어 취급하는 게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씩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다. 능동태란 말은, 그러니까 능동이란 말은 수동이란 말은 수동, 나는 동사관계가 수동의 관계라는 표시다. 어떻게 표시한다? 비동사 플러스, PP를 표시한다. 그리고 비동사에다 뭘 맞춰준다? 시제와 인칭을 맞춰준다. 바이 목적격을 써주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는 경우도 많다. 그치? 그 비동사가 현재형이면 뭐 나와야 돼? MIPP 과거형이면 was or PP 미래형이면 will be PP겠죠. 아세요? 당연하지? 바이올리자는 굳이 써주고 싶지 않으면 안 써도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 이거 써도 되구나. 우리 팀이 패배당했 때 그냥 누구에 의해서 독일에 의해서 이걸 안 써주면 누가 써는지 약간 궁금한 느낌이 좀 들잖아. 그러니까 써주는 게 맞다는 얘기지. 그치? 안 써준 게 없다. 이런 식이고요. 근데 물론 그 유용경 책에 나와서 설명 한번 해드리면요. 개피피가 소프트라는 걸 모르는데요. 개피피는 이 책을 좀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 당했습니다. 아무튼 개피피는 뭐냐면요. 약간 어떤 동작의 의미야. 동작. BPP는 어떤 의미냐면 약간 상태의 의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표현을 많이 설명해 주는데 I'm married라는 무슨 말이죠? 어, 나 경마한 상태라는 얘기야. 나 기혼자라는 얘기야. 솔로가 아니라. 아세요? 근데 만약에 I get married 하면 무슨 말이지? 동작을 나타내는 거야. 나 지금 결혼했어. 결혼식이, 결혼식장에서 결혼한 거야, 지금.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결혼식장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야. I get married. 나 지금 막 결혼했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어, 어렵니? 네. 그래서 아무튼, 개피피를 뭘 나타낸다? 스톤트를 나타낼 수 있다. 아, 그럼 수동태를 왜 쓰는지가 여기 자명하게 나왔는데, 네,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수동태를 왜 쓰냐면, 행위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중요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에펠타워가 지어진 거잖아, 1889년도. 누가 지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뭐라고, 누군가 만들었다, 에펠타워 이렇게 쓰고 싶은데,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능동태로 수동태를 바꿔버리는 거야. 뭔지 알겠어? 내가 어제 맞았어. 누가 나 떼어진지 몰라. 그지? 그럼 어떻게, 나에게 맞기만 하는 거지. 그 수동태로 변하는 거. 네, 다시.
독일어는 말하여지인데, 누구한테 말하여지겠니, 당연히. 독일어를 하는 사람한테 말하여지겠지. 그죠? 네, 그런 용. 그 다음에, 아무튼 이런 데 쓴다 할 필요 없다, 네. 요거 설명할게, 요거 설명할게. 그럼 이건 왜 소통을 썼냐면, 이것도 재밌는 현상인데, 그가 도착했을 때, 그가 체포될 때, 경찰관에서. 영어는 어떻게 쓰냐면요, 접속사하고 주어동사하고 주어동사하고 지금 여러 예를 맞춰준 걸 되게 좋아해. 그럼 원래 눈물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니? The police arrested him. 이거잖아, 그치? 이렇게 쓰려니까 얘랑 얘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소프트가 커서 주어를 맞춰줘 버리는 거야. 여기는 그럼 he 이건 뭐요? 라고 하면 그가 도착했을 때 경찰관이 그를 체포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쓰면 요거 좀 어색하지 않다. 요거보다는 뭘 좋아한다 요걸 더 좋아한다. 요거 썼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그치? 그래서 소프트가 많이 쓴다. 근데 이거는 그냥 듣고는 궁금해 하시면 필요 없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네, 사실 동사는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동사라는 게 있어. 자동사라는 거 스스로 움직여서 목적어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타동사는 따는 게 필요해. 그래서 뭐가 필요해? 그 목적어가 필요해. 근데 아까 수동관계가 뭐라고 했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관계라고 했잖아. 얘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어 관계가 형성될 수 없지. 얘는 자동사는 뭐가 없다? 수동태가 없다.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다. 말은 되게 쉬운데 사실 어려워. 그죠?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이게 대표적인 자동사들이야. 이거 말고 너무나도 많죠. 그 이런 동사들은 타동사인데 수동태를 쓸 수 없는 동사들이 있어요. have, resemble, fit, suit, like 등은 어떻게 수동태를 쓸 수 없다. 이거 외우시면 돼요. 맞죠? have, resemble, fit, suit, sweet, 다음에 like. 그렇지? 네, 여러분 한 50번씩 외우실 겁니다, 저절로. 애로부터 해봅시다. 현재부터 해볼게요. 너 나한테 말해줄래? 어떻게 이 단어가 플러스는 발음하다거든? 이 단어가 발음되어지는지 말해줄래? 이렇게 얘기지. 플루토는 수건지와 목토 천의 명 이렇게 명왕석이죠. 빠졌지 명왕석이 태양계 사실은 아죠? 명왕석이죠. 명왕석이 디스크 발견하다. 명왕석이 발견한 거 발견되어진 거 발견되어진 거. 환자가 태극 데려가다. 환자가 큰 병원으로 데려간 거 데려가진 거야. 데려가진 거죠. 그들은 뭐하기로 파티를 열기로 개최한 거 개최되어진 거야? 개최한 거. 개최한 거죠. 개최하고 결정한 거지. 뭐라고 해야 돼? decided죠. 맞아. 이거 BPP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생활하는 얘기지. 맞아. 내가 영어에서는 제일 어려운 애가 뭐냐면 영어에서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몇 명 이런 애가 있는데 뒤면에 상대한 애들이 요즘 갈수록 더 많아져요. 이게 어떻게 했을까 하면 실제 이렇게 했을게.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게요. 네. 놀랍지.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모르는 거니. 주어로서 목적을 모르는 거.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모자라고. 맞죠? 내가 말하고 싶은 뭐냐면, 네. 문장을 분석하는 게 없으면, 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볼게요. 소프트 안 들어온다. 네. 배스트 농구가 두 팀, 다섯 명의 선수를 가진 두 팀에 의해서와 함께 플레이 되어진다죠. 그러면 시제를 현재와 미래 중에 뭘로 할래? 이제 현재로 해야 되겠지? 플레이드. 왜냐면 과거라고 안 되잖아. 항상 그런 거니까. 그지? 모든 비행기가 어제, 비행이 어제 폭설 때문에 취소 되어졌죠. 수동태인데 현재와 미래. 과거. 뭐라 해야 돼? was 나왔습니다. was 나왔어요. were, 네, cancelled. 그죠? 네, 3번. 조사의 결과가 설명하는 거와 설명되어지는 거와 결과가 설명할 수는 없지. 봐봐. 설명하다는 동사를 놔두고 하면 결과가 설명하는 거와 결과를 설명하는 거. 결과를 설명하는 거. 순태지. 순관계지. 그치? 뭐 나와야 돼? 비동사가 있는데 미리 조문을 하니까 뭐 나와야 돼? will be explained. 가 나와야 되겠죠. translate 한 번역하다. 나는 이 이메일이 번역할 수 없어? 번역될 수 없어? 번역할 수 없어. 이번에는 번역될 수 없어지지만 그렇게 했을 때 말란 얘기 아까 같이 고단기 한 것 같이. 알았지? 이게 좋아서 하면 번역하다. 그래, 알겠지? 근데 내가 좋아한 말이야. 내가 이 이메일을 번역할 수 없는 거죠. 몰라야 돼.
translate죠. 그러니까 나 말 잘못했어. 이 이메일이면 번역 되어지는 거지. 이제 주어도 잘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 이메일이 쓴 거야, 쓰여진 거야? 쓰여진 거. 쓰여진 거. 이거 성태를 봐야 돼. 현재형으로 써야 되겠지? Is written. 다음에 이 편지가 보낸 거야, 보내진 거야? 보내진 거죠. Last Friday로 나왔어. 시제로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지. Was sent. Sent. 일러니까 미래지? 어라이브가 뜻이 뭐니? 도착하다. 봐봐. 도착하다는 자동사니 타동사니? 자동사죠. 목적어 필요 없지. 만약에 이런 단어 없지만 도착시키다라고 하면 뭘 도착시켜야 될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타동사니면 자동사지. 자동사는 뭐가 없다? 수동태가 없다. 목적어 없으니까. 그치? 네, 자유 여신상, 뉴욕에 있는 자유 여신상이 프랑스 만든 걸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거지. 시제는? 과거죠. Was made. 그리고, 네, 미국으로 선물로서 날라진 거지. 뭐죠? 원래 was 뭘 써야 돼? Was transported를 쓰는 게 원칙이야. 근데 앞에 was가 겹치니까 인수분해 시켜버리는 거지. 먼저 이제 x 앞으로 빼버리는 거지. 아니? 현재 따라가고 있네. 네, 그 다음에 15. 문법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바위 붙이시오. 네, 틀린 부분이 무엇이었죠? 해프는 뜻이 뭐니? 발생하다, 발생시키다가 아니라 발생하다라고. 무슨 동사? 자동사.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다. 나는 사기를 원했대, 왠데 음식을. 하지만 돈이, 해부는 무슨, 뭐가 없다? 수동태가 없다. 그럼 이제 능동태로 바꿔줘야지. 어떻게 바꿔야 돼? I had no money로 바꿔줘야지. 해부는 수동태가 쓸 수 없다. 아, 너 몸만 게 어때지? 파란색 스웨트를 입는 게 어때? 너, 스웨트가 잘 어울리는 알맞은이거든? 네, 수도 수동태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돼? 블루. 블루. 단순히니까 S 붙어야 되겠죠? U. 야, 파란색이 너랑 어울려. 이런 얘기지. 그죠? SUIT도 수동태가 없다. 왜 그러면 되는 거야, 이건? 네, 그리스는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정복당했다. 일단, 그리스가 정복한 게 아니라 정복당한 거죠. 과거에. 그죠? Was conquered by Rome.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한국의 대통령과 5년에 한 번씩 치러진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근데 이건 현재를 써야 되겠죠? Is held PP 형태 held. 아죠? Every 5 years. 이렇게 하고, 5년마다. 인터넷은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된다. 현재로 써야 되겠죠? The internet is used as an effective marketing tool.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낡은 공장은 개발자의 제안을 철거되었다. 과거겠지? 낡은 공장이 철거되었다. Was demolished. Demolished가 파괴하다, 없애다라는 뜻이거든. 어때? Part demolished by developers. 이파원서는 이달 말까지 접수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로 써야 되겠죠, 이거. 이파원서가 받아질 거란 얘기잖아. 수동태니까 뭐야? Will be accepted. Accepted until the end of this month. 이번 달까지입니다. 그치? 지난달 철거. 어디? 아, 여기 빠졌네. 네. 마지막에 뭘 써야 돼? Last month 써줘야 돼. 내가 하나 이상한 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네, 다음에. 2번. 어제 한 남자가 제시카의 가방을 훔쳤대. 그녀는 그것을 경찰서에 알렸죠, 즉시. 그리고 다행히도 경찰관이 그를 잡은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제시카의 가방은 뭐 하는 거? 훔쳐진 거지. 뭐라 해야 돼? Was stolen. 네, 불식변형은 아직 모르면 외우셔야 되고요. 하지만 그에도 그 도둑이 경찰에서 잡힌 거지, 과거에. 뭐라 해야 돼? Was caught. 네. A번. 다음 글을 읽고 밑줄친 A, B를 문맥에 맞게 고치시오. 보자. 원래, 이스터 에그스. 이스터 에그스 하면 부활절 달걀 얘기하는 거야. 이스터 에그스는 칠하여졌대. 뭐로 칠했어? 밝은 색깔로 칠했어. 뭐 하기 위해서? 봄을 나타내기 위해서. 봄의 햇살을. 그리고, 네, 이스트 에그 롤링 시합에서 사용?
되어진 거죠. 원래 뭐 써야 돼? were used를 써야 되는데 앞에 were가 있으니까 뭘 쓰면 돼요? used만 쓰면 되지. 그죠? 네, 글이 칠해진 이후에, 그리고 엣치되어진 이후에, 빅그레이 글이 그려진 이후에, 우리 이쁜 디자인으로 그려진 이후에, 그 에그는 러버링에서 교환하는 게 아니라 교환되는 거죠. 과거에, 문화에 대해. change. 과거에. was. were, eggs, were, is, changed. 아까 비동사 plus pp, by인데 비동사를 뭘 맞춘다고 했어? 시제와 인칭을 맞춘다고 했어.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지. 우리 시제도 배웠고, 인칭도 배웠죠. 이제 맞춰줘야죠. 하나 조심해야 돼. 현진이한테 계속 1년 이상 동안 계속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기억하고 있지? 내년에 이제 시험 보면 나올 거예요. New Shape Well은 그것은 보장되어진데, 뭐에 대한 해서? 어떤 결함 있는 메테리얼에 대해서. 메테리얼 보딩 밑에 나왔을 거야? 재료에 대해서. 워크쉽 맨십 뭐죠? 워크맨십. 이것도 밑에 나왔어요. 제약 최적기. 제약 최적기. 1년간의 보증은 인타이틀, 인타이틀 자격을 부여하다고도 그 소유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죠. 무의 자격, replacement. 대체품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죠. 그러니까 1년 동안의 문제 이상 있으면 대체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더 무의 경우에, 디펙트의 경우에, 디펙트? 디펙트. 아까 디펙티브 나왔잖아. 이건 형용사지, 이건 명사지, 결함이죠. 그치? 손상인 게 뭐 때문에 생긴 손상? 사고라든지 어뷰스? 어뷰스? 남용. 잘못된 사용이지. 사용자에 의한 잘못된 사용에 의한 손상은 네, 보상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Will not. 안돼. Be covered. 성태는 BPP야. PP어 성태 아니라 BPP어 성태야. 네? 네, 그것은 또한 커버하지 않는데 뭘 커버하지? 손상도 커버하고 뭐 때문에 생긴 손상, 이다지 where 때문에 생긴 손상. 원래 where가 동사로 쓰면 있다지만, 동사로 쓰면 있다지만 명사로 쓰면 뭐죠? 밑에 where 나무, 다른 거 얘기하는 거야. 다른 것 때문에 하고 손상 안 들리겠다는 거죠. 말에서 당근 당해졌고 보상 안 해주겠지? 보내달래, 이런 결함 있는 제품을 다시 보내달래. 우리에게 뭘 통해서? 일반 메일을 통해서. 쇼핑이 뭐냐? 쇼핑 선적, 배송이지. 배송은 책임일 텐데 무엇 책임이야? 고객의 책임이죠. 배송까지는 고객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조사 이후에 만약 그 부품이 여겨지는데 결함이 있다고 여겨지면 배송료가 부과될 거, 환불하는 게 아니라 환불되어 놓은 거죠. 어떻게 해야 돼? Will be refunded. 이렇게 해야 되죠. 그치? 1시제. 네. 좀 성태 개념 되게 쉬운데 몸에 익으려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아까 썼고, 이 시간이 지금 뭐죠? 그것이 또한 뭐 하지 않는데, 커버, 손상 커버이지 않는데, 뭐가 손상을 커버해주는 거죠? 1년간의 개런티죠. 1년간의 보증기간. 그치? 성태가 뭐다? BPP다. 시제이치 맞습니다. 그리고 스톤이란 말은 뭐다? 동사와 목적의 관계는 수동이다. 그치?